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험가입니다. 오늘 제가 팸호텔에 왔는데, 여러분들의 앞에 보이는 바로 여기가 1층은 남탕, 여탕, 목욕탕이 있고 2층, 3층, 4층은 모텔 객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보를 받아서 왔는데 이게 문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저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와, 진짜 오래된 코인 전화기 보이시죠? 옛날에 여기에 동전 넣고 전화했는데, 50원, 10원, 100원. 여기는 밑에는 다방이랑 노래방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도록 하고, 여기가 목욕탕인 것 같아요. 목욕탕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여기로 가면 여탕, 여기로 가면 남탕, 그런 것 같습니다. 목욕탕 요금은 저렴하네. 성인 5,000원, 꼬마들 4,000원, 그런 요금이고요. 남탕입니다, 남탕. 남탕 카운터도 그대로 다 남아있다. 여기 보이세요? 이상한 액기스 같은 거 파는 것도 그대로 다 남아있고요. 인터폰도 있고, 여기 보면 전화기, 계산기, 전화기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달력은 2016년 달력이네. 2016년 달력이 남아있고요. 망한 지한 7년 정도 된 그런 목욕탕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목욕탕 카운터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탕. 남탕하고 딱 적어놨죠. 남탕. 와, 안에 물건들 다 남아있다. 안에 물건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목욕 바구니, 이런 것도 있죠.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샤워 타월, 샴푸, 이런 거다 남아있고요. 사물함이 진짜 작다. 열쇠로 돌려서 하는 그런 사물함이네. 이런 열쇠 있잖아요. 37번 열쇠, 이런 거. 돌려가지고 열면, 어우, 냄새. 양말 있네. 그리고 여기는 수면실이에요, 수면실. 목욕 한번 조지고 여기서 시원하게 누워서 잠을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탕 안에 한번 구경을 가볼까요? 와, 요즘 이런 정수기 거의 안 쓰는데, 물 받아가지고 쓰는 이런 정수기 거의 안 쓰는데, 신기하네. 목욕탕은 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수도꼭지 이런 것도 다 남아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보통 크기의 목욕탕이라고 볼수 있겠네. 시골 목욕탕 치고는 보통이네, 크기가. 여기 때밀이 침대, 여기서 때미는 침대가 있고요. 이렇게 앉아서 몸 씻는 곳이랑, 이게 온탕인가? 맞네, 이게 온탕이네. 온탕이 하나, 두개 있고, 여기에 찜질방, 사우나 찜질방 있고요. 여기가 냉탕인 것 같아요. 냉탕에서도 씻을 수 있고 그런 구조고, 목욕 바구니랑 이런 게 아직까지 보존이 잘 돼서 다 남아 있습니다. 도둑놈들 오면 이런 수도꼭지부터 다 털어가는데, 이런 것도 안 털어가고 다 남아 있고요. 보존 상태는 제법 괜찮은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 봤던 탈의실, 폐목욕탕 탈의실이고요. 이건 뭐지?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이네. 화장실 준수사항 해가지고 맨에 이렇게 써라, 이렇게 적어놨네. 화장실은 변기 하나, 딸랑 변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여탕인데요. 여탕은 좀 잡다한 벨브 이런 게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탕 화장실이 여기에 있고요. 여탕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 여탕 크기는 남탕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추억의 카프 저울.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몸무게 재는 그런 몸무게입니다, 이게. 체중계죠. 옛날 화재 예방 포스터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때는 소방방재청이었네. 낙하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목욕탕의 특징인지 다 작아요. 옷도 제대로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겨울에 오면은. 거의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 여기 보면은 공중목욕탕 예절을 지키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적혀 있고요. 여탕 구조도 남탕이랑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탕 구조도 남탕이랑 얼추 비슷한데 조금은 더 작을 것 같아. 저기 보면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있고, 목욕 다라이 있는데, 정체불명의 여자 신발이 있네. 치아, 치수, 타올, 이런 거다 버려져 있습니다. 최소한 7, 8년 정도 묶은, 버려진 지 7, 8년 정도 된 그런 거 같고요. 역시 탕은 두 개예요, 탕은 두 개. 탕은 두 개고, 탕 크기도 작다. 진짜 작다. 이거는 그냥 서서 씻을 수 있는 그런 곳 같은데, 여기 한 명, 두명 정도 앉고, 여기는 한 다섯 명 정도는 앉을 수 있겠다. 파란 색깔 타월도 옛날 목욕탕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타월인데, 그리고 신기한 게 수도 기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쳐가지고 타일만 박아놓은 그런 식으로 기둥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여탕 때미는 곳이죠. 여기서 때미 밀고 찜질방 갔다가 물한방 끼얹고 나오는 그런 곳인 것 같아. 냉탕은 그나마 크기가 좀 크네. 사실 목욕탕에서 냉탕은 거의 찜질방 갔다가 이용하는 그런 곳인데. 야, 한증탕. 여기는 다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문도 봤는지 찜질하면서. 아, 신문이 아니라 무경한 포장지 하나 버려져 있네. 그리고 이 여자 속옷인데 속옷도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냄새가 아직까지 나무 냄새가 나는 그런 한증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목욕탕이랑 모텔이랑 같이 역업을 한 곳인지 객실도 있더라고요. 객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런 글자 타일도 진짜 오래된 스타일을 폰트 친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 적혀 있죠. 웅천, 여기가 웅천이라 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보죠. 이게 이 동네에서는 제법 컸던 목욕탕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1층에는 목욕탕이 있고 2층에는 모텔이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뭐 좋은 글귀가 그려져 있는 그런 액자가 걸려 있고요. 여기는 타이머. 아마 건물에 불을 켜는 그런 타이머인 것 같습니다. 이용 금액 200원인데 뭐 하는 타이머인지 모르겠네. 여기는 안내실이고요. 카드 쓸수 있다 이래 해가지고 AG 카드, 외환 카드 이런 거 있고요. 와, 여기 또 수족관이 있네. 규모가 꽤 컸던 모텔 같아요. 모텔에 보통 이렇게 수족관이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물고기라든지 물어넣고 하여튼 수족관이 있는 그런 모텔입니다. 여기는 시계가 있고요. 안내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안정점 이름도 불란서 안경원. 프랑스도 아니고 불란서 안경원이랍니다. 안정점 이름이. 그리고 이거는 모텔 입구마다 있는 면도기, 칫솔, 이런 거 파는 자판기죠. 500원을 여기에 넣고
코인을 탁탁탁 돌리면은 돌돌돌 돌아가서 제품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죠. 와, 대박이다. 물건들 다 남아있다. 여기 주인이 신던 신발 있고, TV 있거든요. TV 있고, 여기는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 이렇게. 옷장이 있고, 달력이 있는데, 여기 달력은 2006년에 멈춰있네. 그럼 폐쇄된 지한 17년 정도 된 그런 모텔이라는 곳인데. 와,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비디오. 별의별 옛날 비디오들이 다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불가사리, 리셀웨폰 등등등. 스크림3, 유주얼 서스펙트. 아마 이런 비디오들을 모텔 객실 손님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카운터인 것 같아요. 야, 이런 모텔은 처음 본다. 요즘은 다 넷플릭스 이런 거 보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비디오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빌려주고 그랬나 봐. 야한 비디오도 있다. 여우 사이 해가지고 야한 비디오도 있네. 모텔 카운터다 보니까 김물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마일 요리 좀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 싸다. 해장국 4,000원, 부대찌개 5,000원 그런 가격입니다. 이상한데? 여기 달력은 또 2017년에 멈춰있네. 여기가 안내실이거든요. 모텔 카운터 계산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 나름 고급져 보이는 이런 전화기도 있고요. 이거는 무슨 화장품 통 같은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 바람막이 있네. 여기 사장님이 나이가 많으셨던 분인가 봐요. 바람막이가 있어가지고 객실 보면서 바람막이도 할수 있고 그런 곳인 것 같아. 카드 전표기도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영수증이랑 이런 식으로요. 에어컨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텔 카운터고요. 모텔 객실 한번 보도록 하죠. 모텔 객실은 화장실은 역시 콘크리트 욕조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욕조 얹어놓고 콘크리트 그런 스타일로 욕조가 있고요. 세면대, 변기통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텔 구조가 다 나와 있어요. 한 층에 모텔이 한 10개 정도 있는 그런 모텔이네. 객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객실도 진짜 옛날 객실 같죠? 장판지부터가 벌써 복고 스타일 아닙니까? 그리고 옷걸이, 거울. 옛날 모텔 가면 볼수 있는 금성 룸 에어컨. 이런 식으로 벽에 박아서 사용하는 그런 에어컨이 벽에 있고요. 옷장도 붙박이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옷장이 크네. 옷장에는 베개랑 이불이랑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 여기는 침대 없는 방이라서 그냥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그랬나 봐. 그리고 TV. 한 2000년대 초반 TV죠. 그런 2000년대 초반 TV가 있고, 냉장고. 냉장고에는 뭐 제일다방, 분식집, 뭐 김밥집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요.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대충 이런 분위기의 오래된 모텔 객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방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 보시죠. 와, 이 방은 201호 방인데, 201호 방은 주인이 살았던 방인가? 버려진 이불. 이불 진짜 많아요. 이불이 진짜 많고, 시계도 있다, 시계. 축 발전 해가지고, 사랑 한식 뷔페에서 준 그런 시계랑, 아까 카운터에서 본 옛날 전화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화기 있죠?
스마트폰 해가지고 무전기 아닙니다. 전화기입니다. 옛날에는 무선 전화기 크기가 이만했어요.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 최첨단이었는데 이런 전화기도 쓰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야, 추억의 카세트 테이프다, 이거는. 예? 고시미디어 해가지고, 국가고시 및 자격증. 자격증 공부하는 그런 테이프인가 봐요. 신기하네. 하여튼, 장롱이 엄청 큰 그런 방이고, 오, 천장에는 곰팡이가 가득하네. 여기는 욕실인데 확실히 주인집이 맞나 봐. 욕실도 커. 길고 커. 보면은 카운터 옆이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해서 요리를 먹을 수 있도록 밥그릇, 식기, 수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부엌 겸 욕실이었던 것 같아요. 페리오치아 정말 오래된 디자인이죠. 야, 이거 냉수, 온수 따로 쓰는 수도꼭지. 이거 아마 요즘 MZ 세대들 모를 겁니다. 예전에는 미지근한 물 받으려면 이거 반 틀고, 뜨신 물반 틀고, 그래 했거든요. 잘못하면 손 대이고 그랬어. 요즘 MZ 세대들은 모르는 그런 수도꼭지. 그리고 변기 똥 휴지를 다 봉투에다 담아놨네. 방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구경할 게 엄청 많다. 보존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디자인이 동일한 화장실이고, 여기는 침대방이네. 침대방이라 가지고 이불이 있습니다. 이불이 있고요. 침대는 디자인 보니까 나름 뭐 바꾼 지 얼마 안된것 같아. 이런 디자인 침대는. 근데 보면은 에어컨 이런 거는 진짜 옛날 에어컨이잖아. 모터 에어컨은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 텔레비전, 냉장고, 화장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객실로 한번 이동해 보죠. 여기는 벌써 숙자느님이 머물렀다 가셨나 봐. 바닥에 보이죠, 이거. 신라면 해가지고. 디자인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깜짝이야. 소주병이랑 물이랑 신라면이랑 그대로 있습니다. 생수병 보니까 유통기한이 2012년까지다. 10년 넘은 흔적이네, 이게.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는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누가 돌을 집었던지나 이런 식으로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다이얼 전화기인데 현대 다이얼 현대 전화기 진짜 오래된 요즘은 이런 디자인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전화기인 것 같아요. 그나마 최신을 따라 하려고 했는지 사용 중 청소해 주세요. 이런 문고리 표시하는 것도 만들어 둔것 같아. 요 객실은 출입금지 이거 붙어 있다. 폴리스 라인 보이시죠, 이거? 요거는 찐이거든요. 진짜 경찰이 쓰는 그런 건데. 야,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못 사는 거다. 주작 아니다, 이거. 화장실에도 이런 거 붙어 있고. 왜 붙어 있냐, 이 모텔 객실에. 요방이거든요. 근데 들어가려는데 폴리스 라인. 이게 붙어 있어요. 와씨, 깜짝이야. 링게 이런 거 아닙니까? 주사기 이런 거. 이 주사 바늘 보이시죠? 그거랑. 피자국 묻은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이상한 약병 이런 거랑 하여튼 바늘도 많고
링겔 병도 있고 주사기 뭐였죠? 주사기 엄청 많은 거. 이상하다 이 방.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링겔가 걸려 있습니다. 아니 모텔에 왜 이렇게 걸려 있지 얘들아? 보이죠 이런 거? 와, 씨 무섭다. 방금 여기는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폴리스 라인 이거 찍혀 있고 그래요. 개겁난데? 나가야지. 무서워. 여기도 뭐 별달리 특별할 건 없는 그런 모텔 객실이고요. 무섭다. 빠져나가야겠다. 여기가 5층이고 또 BJ들이 장난질 해놨는지 이런 오색전 같은 게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부적 흔적인데, 부적? 부적이잖아, 이거. 부적 같은 거 태운 것 같은데. 뭐지, 5층도 오면 안 되는 그런 곳인가? 여기도 이런 거 보이시죠? 오색천. 복도에 있습니다. 와, 갑자기 개무서운데? 뭐 특별한 거 없는 그런 옛날 방이고요. 여기는 세탁실로 썼던 그런 것 같아. 옛날 오색 이불 저런 것도 놓여져 있고요. 여기 침대는 약간 고급진 침대 같은데 장판 디자인은 오래된 그런 객실입니다. 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쇼파랑 의자 이렇게 있고, 옷장이랑 냉장고, TV, 전화기 등등 그렇게 있습니다. 부적이 왜 태워져 있지, 여기 입구에? 여기도 별다른 건 없는 그런 객실방이네요. 여기도 볕이 잘 들어오는 2인실 침대가 있는 그런 모텔 객실입니다. 여기는 곰팡이가 심한 그런 방인 것 같고요. 방 구조는 동일한데 에어컨이랑 벽에 도는 선풍기가 있는 그런 객실이야. 여기도 침대가 있는 침대방인 것 같습니다. 족발 성냥갑이 있습니다. 방 구조는 다 동일해. 어쨌든가 볕이 잘 들어오는 그런 모텔 객실이고, 여기 보면은 야식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삼계탕이 8,000원밖에 안 한다. 와, 국밥이 4,000원, 5,000원밖에 안 해. 언제적 전단지냐? 대단하네. 식당 이름이 뜨끈이 식당. 대충 이런 객실입니다. 와, 이방 뭐지? 제일 끝방인데 또 이런 거 걸려있다고. 오색천 이런 거 들어가보죠. 별다른 건 없는데요. 그냥 넓은 객실이고
화장실이 엄청 깊다 여기는. 무서워. 빨리 도망갈래. 씨. 이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진짜. 어우. 어우 이상한 냄새 나고. 여러분들 빨리 도망가야겠어요. 아, 갑자기 소름이 끼치네. 낮인데 존나 무섭다. 바닥에 부적 탄 거랑 오색천 이런 거 걸려있고. 와, 시끄럽나. 어, 무서워.